여러분, 작전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적들의 이름은 코로나19입니다. 적들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들이 우리 몸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적들을 죽이기 위해 병원 문고리나 손잡이, 난간 등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스파이가 있는데요. 이 스파이는 물체 표면에 조용히 잠복해 있다가 적들이면 공격하는 그러한 잠입형 임무를 수행하여 적들이 우리 몸에 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 스파이의 이름은 바로 구리입니다. 평범해서 놀랍다고요? 하지만 이 구리 스파이는 옛날부터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작전에도 투입되었을 만큼 아주 유능하고 경력 많은 스파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구리 스파이 작전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리 스파이는 이온화되어 적진에 침투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적들의 몸 표면에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이렇게 적진의 몸 표면에 구멍을 내는 것이 이 구리 스파이의 주특기입니다. 이렇게 내부로 들어온 구리 스파이는 적진의 몸에 더큰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활성산소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연합작전까지 수행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구리 스파이는 이 기밀기지에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기밀기지는 적들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이라는 정보소입니다. 이 구리 스파이는 이 핵산이라는 정보소를 공격해 더 이상 적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적들을 죽입니다. 이러한 작전을 미량동 효과 작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스파이들의 공격 면적을 최대로 넓히기 위해 아주 작은 나노 사이즈로 만드는 작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전은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이 스파이들이 생태계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컨트롤 불가능해지면서 우리 편 미생물까지도 죽일 수 있거든요. 스파이 컨트롤도 우리 능력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구리 스파이 대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구리가 멋있어 보이나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스파이로 채용해 드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전쟁에 더 좋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아주 잘 해냈습니다. 우리 앞으로 끝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도 함께해서 구리 스파이와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보아요!